기억에 남습니다. 유천수 댄스는 혼자만 해서는 안 되는 댄스로 각각의 모두가 협력해서 해야 되는 댄스인데 저희 55개의 동영상을 통해 아주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하고 있어서 저는 천수 댄스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라 입사식에는 미래가 있다. 제가 10박 11일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55개 동영상을 보면서 진짜 개성 넘치는 친구들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성과를 내놓았었고 이러한 55개가 있음으로써 한라공원이 미래가 있지 않나 해서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전 아무래도 가장 마지막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뮤지컬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전체 인원이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 계시는 모두가 함께 즐겨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